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삐약삐약. 제 이 대갈통에 쓴 이 모자 보이십니까?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를 약간 맞이했다, 약간 오늘 크리스마스 컨텐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이 대갈통에 있는 이 모자, 네, 이거를 표현해봤습니다. 오늘요, 2021년 12월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제가 오늘 또 엄청난 컨텐츠, 엄청나게 돈을 쏟아버서 제 여사친, 제 여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우와! 팡팡! 팡팡! 오늘은요, 상해나 웃겨줘 크리스마스 겸 연말 결산, 어떤 그런 느낌 두 개를 콜라보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요. 2021년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저희의 어떤 2022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난장판으로 그냥 놀 거예요. 예. 출발. 삐약삐약. 어? 잠깐만. 안녕. 야, 뭐야? 나 오늘 그거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좀 이렇게 핫하게 입어봤어. 아, 핫하게 입었어? 잠깐만, 이거 근데 약간 남자친구한테 가 이벤트 할 때 입는 옷. 뭐야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이야? 어.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렇게 핫한 레드 컬러로 산타걸 변신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드레스 코드가 이거야? 응응. 어, 누가 한데? 어, 그래? 어! 어! 야, 뭐야? 어? 오호호호. 잠깐만 잠깐만, 팬티. 안에 뭐 검은색 보이는데? 팬티 입었어? 속바지야, 바지야. 아, 속바지야? 오늘 입었어 오늘도. 아, 그래? 아니, 난 너 평상시에 티팬티를 자주 입으니까 아, 뭐? 내가 삐약삐약. 근데 왜 우리 둘이 옷이 왜 달라? 아, 이거 좀 말씀드려야 돼. 구독자님, 제가 제 돈으로 다 샀습니다. 이거 최고! 내가 산 거는 너희들 오늘 크리스마스 컨셉에 맞게 오늘 찍으려고 한 거고, 장난이 오면 깜짝 놀랄 거야. 얘도 예쁘겠다. 얘가 원래 섹시키드의 대명사잖아. 그치? 어?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주둥아가 이게 있네? 아 근데 진짜 오늘 너 너무너무 큐티하다. 한 바퀴 돌아줘 한 바퀴. 오. 야 진짜 산타크로스 같아. 어? 아 나와 보자. 어, 왜? 뭐야? 왜, 왜, 왜? 뭐야, 산타 할아버지라며! 아니, 뭔 소리야! 어, 깜짝이야! 야, 왜, 너만 이거 입고 있어? 산타! 응. 와, 할아버지라며! 어? 아니, 내가 그랬잖아, 산타 할아버지라고, 너. 너 말고 다 하라 그랬잖아! 다 말고, 너. 너. 아니! 어, 나도 예쁜 거 하고 싶다! 아니 넌 이런 게 어울려. 야, 잘 생각해봐. 뭐? 어?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런 루돌프나 이런 바니는 어? 이게 쓰잘데기 없단 말이야. 왜 쓰잘데기 없어? 이렇게 예쁜데. 하지만 이런 산타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니? 네 유튜브 어린이들 안 보잖아. 아, 3살짜리 용식이 본다고. 진짜 귀여워. 어, 진짜 진짜. 삐약삐약. 오빠, 오빠 좋은 생각 있어. 이거 오. 공사가 오빠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이건 막 껴보면 안 돼? 진짜 한 번만. 내가 이거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손가락으로 끼면 오빠! 끼자마자 잘 어울린다. 와, 진짜 한 그릇 100그릇은 한 번에 다시 쓸 것 같아. 와, 대박.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아! 아, 벗어! 아, 소름, 소름, 소름. 왜, 무슨 소리 벗어? 아, 네, 네. 아,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 어, 진짜. 너 좋아? 나 빼고, 나 빼고. 나도 빼! 어? 아니야, 나 빼야지. 아무도 없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드레스 코드 한 명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냈다. 채연씨. 네네. 저는 오늘 귀염 뽀짝 바미걸입니다. 제 컨셉은요. 아, 네, 뽀짝이 꼭 붙어야 돼요. 너무 섹시. 다음 분 이제 파이트! 오늘의 컨셉은 루돌프입니다. 오? 아, 혹시 편집 될까봐. 아, 편집 안 되게? 편집 해야 되지 않을까? 허리가 너무 진심인데요. 아니 뭐 또 귀엽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드레스 코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나는? 어? 나는? 아니 뭐 굳이 해야 돼. 이거 뭐 누구 알잖아.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아니야? 아니 산타 할아버지잖아. 아 그래 나도 코드 입잖아. 그럼 오늘의 저기 코드가 뭐냐? 아 보세요. 저의 드레스 코드는요, 어,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씨발 너무 더워. 간지러워 죽겠어. 오늘 산타 할아버지를 맡은 소감은 어때요? 오히려 좋아. 왜요? 나 왜냐면 다 예쁜데 나까지 너무 예뻐버리면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편집하면 뒤지나 진짜.
그것도? 진짜? 삐약 계속 삐약삐약. 자, 오늘 이렇게 제 여동생들 이렇게 오늘 옷을 또 크리스마스. 아, 예은이가 아마? 어? 이렇게? 아, 게 아니라 예은이가 오늘 저기 일이 있어가지고 맞은 못해서. 아, 진짜? 아, 좀 늦어가지고. 어, 그럼 시간 맞추지. 오빠 전화 한번 해봐. 전화 해보라고? 응. 내 생일 축구 교실 끝났어? 아, 완벽했어? 어. 아, 그래, 어딘데? 올라와서 전화해!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었기 때문에 댄스의 향연을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어? 첫 번째, 채원이! 음악! 그건 저작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일단 핸드박스 해줄게. 어. 자! 귀여워! 잘한다, 잘한다! 이거 뭘 하시러 진짜! 강냉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이! 고! 고! 아, 왜 안 해? 아, 나도 비틀박스 해!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안 해! 아, 피가 남아나지 않겠어, 나 지금! 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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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화 다 왔어. 어, 예은이! 여보세요? 너는 이제 일로 못 와. 우리는 4명 이상이기 때문에 넌 못 온다고. 지금 여기 우리가 댄스 타임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마침 딱 그때 전화 와서 그러니까 넌 거기서 우선 댄스 타임을 해. 너 지금 몇 층이지? 여기 8층. 그렇지. 우리는 9층이야.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 TV 보면 뭐 뉴스 보면 그 생긴 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넌 거기서 오늘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는 느낌. 비트박스 해줄게. 자, 시작. 삐약삐약. 여기 어때? 여기 너무 예뻐. 아,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완전 잘 꾸며놨어. 여기 가게 이름 뭔지 알아? 뭔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1년 내내 크리스마스야. 오늘 여기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일산점에서 저희가 지금 제작 지원을 받아서 찍고 있습니다. 와! 아, 최고 최고 최고. 동탄점도 있다고요. 각자 한 명씩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곧 시작할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이요? 어? 방송이라면 뭐 약간 야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아. 사드의 찬스. 언니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아, 봐봐라. 일로와. 언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선다. 어. 어. 밀어야 돼. 그렇죠? 알겠지? 잠깐만, 비열한 거래요? 너무 조인성한테 맞는 그 배우 같은데? 무슨 방송이죠? 이제 곧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해요. 내년부터 하나요? 네네네. 아, 내년부터 BJ 네. 하양이 어떤 그런 아포리카 방송. 어, 같이 기대가... 많이 소통해요 여러분. 열심히 해. 오빠 도와줄게. 어. 자, 다음 냉이. 저는 너 얼굴 왜 그래? 고양이가 내 얼굴에서 점프를 했어. 아. 그래서 싹 긁혀가지고 계속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 좀 봐봐 얼굴. 야, 클로즈업으로 한번 쫙 비춰주시겠어요? 하지마 클로즈업으로. 야, 클로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하지마! 다음 우리 채원이는? 아,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강의지기 위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 잠깐, 무슨 책을 읽었죠? 어, 약간 멘탈 관리하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있고. 아, 잠깐만! 강의... 아니, 아, 나와! 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이 나온다! 나 지금 이러고 있었어!
하셨어. 아 진짜? 자 그러면은 저랑 찍은 영상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자 지원이부터. 나는 작가님 속였었잖아. 아 사진 작가. 어 내가 막 이상한 포즈. 대변형. 어. 자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어. 어 보여줄 수 있어? 아니야 앉아 앉아. 자 다음 막내이는. 9학년 거랑 싸우는 척 해가지고 어. 내가 막 말렸는데 무등평. 아. 어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하연이는. 나는 오빠 부모님 뵀을 때. 아 우리 부모님 뵀어? 아니. 어, 뭐야? 아플 텐데. 어. 부모님 인사 드렸을 때. 결혼 안 하나 봤는데? 오빠 안 해? 아 결혼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잠깐만. 응. 지금 안 해가 몇 명이야? 아 지겹습니다.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한 명만 줘요. 예은이 맞다 예은이 아, 야, 이제 너 차례야. 예은이는 어떤 게 제일 감동 깊었니? 아니 그 떡볶이 누나가 떡볶이 뺏어서 너무 잡았어 이거. 아 최근에 찍은 거구나. 그게 너가 귀여웠던 거 같다고? 맞아. 아니 저기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있어. 너를 리틀 강냉이라고 독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네가 예쁜 거 같아? 레인이가 예쁜 거 같아? 아 예은이 예쁘지. 아 예이가 예쁘다고? 야 아니야 네가 더 예뻐. 언니가 언니도 예쁘잖아요. 야 네가 훨씬 더 귀엽고 예뻐. 아니 언니 생겼을 때 대단한 언니잖아요. 아 너 뭐 예이랑 뭐 어제 만나서 뭐 약했어? 어?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번 21년도 사연을 보여줘.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네. 어제 내가 뭘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맞아. 얘네가 안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못하고 더럽고 째째하고 이런 것만 얘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어제 오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품권을 보내줬어. 맞아요. 30만 원 30만 원 남겨줬어. 30만 원? 진짜? 30만 원이요? 어? 왜? 나 3만 원 보냈잖아! 아,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어! 자 그러면 우선 일단 다 같이 맛있는 걸 내가 준비했어. 뭔데? 따라와. 뭐야? 뭔데? 삐약삐약. 와 대박! 오빠 최고다! 잠깐만! 나밖에 없지? 응! 최고 아, 그래? 최고! 넌 왜 따봉 안 해? 어떻게 해? 감지빵 하나 사주면서! 아 그렇게 많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토니. 와 대박. 진짜. 아니 잠깐만. 왜? 아 이거 너무 많. 잠깐만. 니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아 진짜로? 응. 알았어. 넌 못 먹으면 나 뒤진다 진짜. 넌 뒤졌다 진짜 너 오늘. 어? 다 먹을 거야. 먹어. 삐약삐약. 먹어. 그 앞에 있는 피디님이 뭘 줄 거야. 그거 너도 먹으면 돼. 야. 박사님! 구독자분들께 한마디씩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부터. 내년에도 재밌는 영상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유튜브 뭐 홍보도 좀 해봐. 네 유튜브 채롱이랑 그리고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어? 아니 이게 빼다가. 이게 진짜? 자 다음 냉이.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네 다음 하연이.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건강 주의하세요. 저는 2022년엔 더욱더 강력한 대세로 돌아올 거고요. 인스타그램 1.16mg랑 유튜브 무해 예은이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2021년도 이렇게 마무리 짓는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상상학교조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구호 같은 거 하나 하면 끝낼까? 뭐 없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이디어가 좋아요. 현장에 나가는 예은 기자 마지막 구호 들으셨죠? 네. 뭐죠 마지막 구호?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곡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뭐가 있을까? 삐약삐약. 진짜 이게 뭐야? 예은아 아니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얼마 촬영했는지 알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게 뭐하는 거야 너? 지질이야 진짜. 아니
검은 토끼 내가 이모랑들이 입었네. 아 크리스마스 파티라니 미친놈아 진짜. 근데 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좀 얘기 좀 들어보니까 50만 원 상품권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아 가운데가 보냈지.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나. 50만 원 상품권이 애들 보는 거가 더 큰 거야? 아 그건 아니지. 아 어떻게든 말 그렇게 하냐. 아 그래? 하지만 이거 좀 좋은 거 같아.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려. 여러분 사랑합니다.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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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ter off. I ain't a spectator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